와우, 하이옴. 아직 안 들어왔을 거야, 그치? 자, 5초만 더 있어보자.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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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박수! 아, 저희. 여기 왔는데, 두 번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매니저 형님들 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진짜로 모아가지고, 언제 쓰지, 언제 쓰지 했는데, 다 모아갖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또 케이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JYP네요. 이렇게 초 불어야겠다. 원래 불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관즈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월요일. 아,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후 보세요. 후. 네. 바람 불 신경 쓰세요. 아, 예. 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진짜 좋다는데 케이크 뭐요? 진짜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무슨 냄새죠 이게? 케이크 냄새요. 아, 딸기 냄새 나는구나. Hello everyone. 아, 여러분들 뭐 아쉽죠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일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지 말고. 저희는 키스더라디오를 통해서 키스더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은, 네, 전혀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아니요, 아쉽긴 하죠. 솔직히 아쉬워. 진짜 뭘 많이 배운 것 같긴 해. 거기서 뭔가 많이 배우고, 일단 생방송이고. 맞아. 사연도 이렇게 진짜 많은 사연이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생기고. 맞아. 뭐 머리카락이 돼보고, 언제 저희가 개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개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 강아지가. 강아지가 네. 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진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병아리도 되고. 네. 사범님 먹고 또 아깝게 되고. 맞아.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뻔뻔하게 애교를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 애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뻔뻔하지 못하거든요. 뻔뻔하게 애교하는 능력을 길렀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프로 아이돌은 그런 거 빼지 않아요. 당연하지, 형. 많이 배웠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아직 더 배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많이 분발하셔야겠네요. 보고 배우고 있어요. 네네, 분발하세요. 진짜 그 영케이 형님한테도 그렇고 민혁이 형님한테도 그렇고 키스더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매주마다 정말 배울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덕분에 약간 생방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치. 사실 옛날에 라디오 가면은 뭔가 무서운 게 있긴 있었어. 뭔가 말 되게 오디오를 채워야 된다. 그치. 막 이런 막 재밌게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정말 그냥 내가 즐기고 오면은 뭐 듣는 보는 그런 분들도 잘 즐겨주시겠구나 이런 그게 생겼지. 스테이도 연기하는 거 하나하나 무조건 많이, 물론 저희 연기 뭐 진짜 많이 부족했겠지만 되게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소절도 많이 맞아. 보여드린 것 같고, 뭐 벌칙 영상 수도 없이 찍었던 것 같고. 그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의 옛날 얘기나 이제 일상 얘기 같은 그치. 것들 되게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사연 한번 쭉 읽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비하인드 우리는 어땠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뭐 숙소 생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계절 이야기도 많이 했던 거. 근데 진짜 사계절을 다 함께 했어요, 히스토 라디오랑. 무언가를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 관계든 일이든 뭐 또 뭐 있을까.
아니 무슨 키스터 라디오 하면서 무슨 5년 놀고 싶었어요? 여러분 1년이 1년 같지 않았어요 올해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벌써 늙어버렸다. 그쪽은 아직 마음이 어린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어린 상태로 살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죠. 점점 더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좀 더 성장하세요. 성장해야죠. 그 필요가 없나? 네. 저는 지금을 좀 더 즐기려. 아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 아 어쨌든 아 그나저나 이거를 들어오자마자 봤는데 진짜 처음 했을 때부터 한 몇 한 한두 개는 빠져 있겠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야 진짜 잘 어떻게 이렇게 것 같기도 한데. 응? 잘 아, 근데 스테이드를 잘 안 배울 거야. 근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민이야?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부터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뭐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제 현진이가 게스트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단체로 내 볼 왜 저래? 어쨌든 뭐 이렇게 창가씨 이렇게 창빈이도 있네요. 네. 창빈이 아 전화에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어린왕자 입었던 김승민 씨의 아 이게 그 최고의 벌칙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어린왕자 진짜 최고로 준비 많이 한 거지. 그쵸 그쵸. 네. 제가 저때 잘 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걸로 해줬잖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최악을 생각해서 그런가? 이때는 그때는 내가 이 옷을 한 번 입고 안 입었거든. 딱 전화 한 번 입고 안 입었는데 다시 꺼내 입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때 딱 기억에 남는 게 킹덤 연습하고 있을 때네.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킹덤 연습하고 야, 샵에 맞다. 가서 그리고 이제 맞다 옷 챙겨간 키스 라디오 가고 그리고 이날 녹화를 아마 두 개 했을 거야.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한지성 씨도 한번 왔었고 뭐 이래저래 뭐 뭐야 우리 셋도 한번 했었어? 게스트. 아 그리고 김승민 씨가 안 와가지고 같이 했었고. 네. 단체로 나온. 아 이제 소리꾼이구나. 비키라 막 이랬을 때. 내 딱 진짜 계절이 다 보인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여름 누가 봐도 여름. 여름 반바지. 아 반팔. 한번 직접 한번 쓱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좋지요 좋지요. 아이고 이게 이게 맨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첫날 첫째 날 쭉 있을 거예요. 아마 빠진 날이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반사된 네, 보이시나요? 네. 저희도 처음 본 사진이에요. 과연 이걸 찍어서 언제 쓸까 했는데요. 진짜 맞아 맨날 그 찍으면서 의문이었어. 네. 언제 아니, 어디 올라온 거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지? 왜? 쭉 왜 안 알려주지? 정말 다양한 거의 옷장에 있는 사복은 다 한 번씩 꺼내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캡처하세요. 이거 어차피 저희가 갠수할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아 모자 거꾸로 쓴 요 날도 참 기억에 납니다. 여기 막 꾸며주셨네. 그러니까. 널 좋아. 널 좋아해. 귀여워.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네. 옛날도 있고. 짜잔. 아, 이날부터 비키라 첫 방이었던 것 같고. 네, 이날이 데키라 막방? 데키라 막방? 어이, 손이. 네, 데키라 막방? 비키라 첫 방. 버블로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싫어요. 기다려봐. 뭐 사진은 잘 안 보이겠다만. 아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승민 씨. 아 네, 뭐요?
이걸 하나씩 열어볼까요? 어, 기억도 잘 그러면 시키지 있자. 아, 뭐가 있네. 첫방 날에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조언이나 응원들. 아, 이런 걸 또 준비해 주셨네. 어, 저는 역시 JYP 상대방과 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귀 좀 빨개질 필요 없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날 진짜 귀가 무슨 토마토 마냥. 근데 그거는 이렇게 빨개 자연적인 거긴 한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부끄럽고 혈압이 오르면 혈압이 올라요. 첫방인데. 그러니까 그 혈압도 이런 혈압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가 잘 돌아요 몸에. 어, 네. 네. 온몸에 피가 돌아. 네. 온몸에 번져. 네. 네. 그렇게 귀가 빨개지는 거죠. 잘 피해가지고. 네. 아니 뭐 그런 거 사람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어?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하냐고. 내 엄마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빨개지는지? 네, 그걸 또 그래딩 하시면 제가 뭐가 있는지. 아, 저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때 아마 첫방 때는 이 헤드폰을 썼을 거예요. 아. 흰색 헤드폰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 이어폰으로 이제 하면 머리가 안 망가지니까. 아, 그죠. 머리가 안 망가지니까. 이쁘게 하고 가니까 이어폰을 써라 승민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방 날에 나를 만난다면 아마 얘는 첫방 날에 저와 승민 씨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 라디오라 하면은 뭔가 막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바쁘면은 안 하고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 한 달 뒤쯤에는 어, 우리도 안 하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꾸밀 수 있으면은 되도록 좀 더 많이 꾸며라 라고 해주고 싶네요. 자, 다음 거. 널 당근 좋아해. 귀여워요. 자, 키스더 라디오 하면서 달라진 점 한 가지 서로 한번 말해줄까요? 이거는 먼저 해보시죠. 나이가 달라졌네요. 와,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힌 정답이잖아요. 저는 항상 팩트 사실만 말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점 한 가지. 늙었어요. 네. 원래 여러분들 세월은 야속해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왜요? 아니 무슨 키스라디 하면서 뭐 한 3-4년 늙은 거 같지. 무슨 소리야. 그만큼 마음이 성장했다 이거지. 단단해지고 달라진 점 한 가지 뭐 어, 뭔가 에이, 그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사연 같은 거나 이제 뭐 오디오 빈틈 채우는 거 그런 거에 그런 눈에 안 보이는 틈 그런 센스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달라진 경우는 뭐 어, 진짜 약간 생방에 대한 부담감? 머리색이 달라져. 아, 머리색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하면서. 머리색이 자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랑해요. 각자 제일 예뻤다고 생각하는 날 폴라로이드 뽑아보기. 어? 어? 저는 어 언제죠? 한번 이거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예쁜 날. 아니야, 너가 생각하기에 해야죠. 어, 오늘이면 어떡해? 오늘이면? 그럼 없는 거지. 없는 거야 너는 그냥. 네가 제일 나았다 생각하는 날이 없는 거라고. 아, 오늘이잖아. 오늘. 그럼 난 내일. 내일도, 그냥 내일도 키스라디오 출근하세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이 중에서. 아, 근데 저는 항상 너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 다 같이 있는 이 사진이 좋네요. 이날 본인이 제일 이뻤다? 아, 뭐 저의 제가 이뻤다기보다 그냥 이 사진 자체가 보기가 좋네요. 웬일이세요? 예? 네? 웬일이세요? 방송이잖아요. 아, 니네 형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저는요. 네. 저는요. 어. 아, 못 꼽겠는데. 아. 승민 라이더 자켓. 아, 이날. 오, 이뻤다고 하는데. 이날 괜찮죠. 어. 아. 2021년 3월 29일 블레이저 입은 날 이쁘대요. 블레이저요? 블레이저요?
3월이면 이때쯤인데? 3월이면요? 아,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는 이 라인일 텐데. 이거 말하는 건가? 아, 그렇습니다. 아니네. 어쨌든! 아, 어느 날이 있나봐. 아, 제가 수트를 입은 적이 있었군요. 아, 블레이저이냐? 네. 아, 옛날에, 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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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아니네. 어쨌든 뭐. 아, 못 고르겠어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스테이들은 어느 날이든 다 이쁘게 좋아하시죠. 저는 오늘로 하겠습니다. 네, 주때 있으시네. 막방 때 가장 이쁜. 네. 다음 거 뽑아주세요. 키스 더 라디오 하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죠. 진짜 키스 더 라디오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없고요. 진짜 없어요. 진짜로. 자, 봐보세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 알아간 게 있어요. 그걸 키스 더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키스 더 라디오에서 이 친구에 대해 알아간 건 없어요. 그치? 아! 승민이가 누나가 있다 정도? 7살 차이가 난다. 네. 이걸 제가 키스 더 라디오에서 확실히 인식했었죠. 저는요, 키스 더 라디오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생각보다 형이 멤버들이랑 있었던 일을 기억을 잘한다. 이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멤버들하고 있을 때 멤버들한테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 은근히 없는 척하는데 관심이 많다. 아,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오. 아, 새롭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굳이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자, 다음 빨리 넘어가시죠. 이건 이거 좋은 거. 가관지 없는 월요일을 보낼 스테이에게 월요병을 이겨낼 방법. 여러분들 괜히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 어차피 뭘 하든 간에 주말 쉬고 월요일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일요일도 일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일요일도 일하세요? 왜요? 저는 그동안 혹시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빼먹고 못 본 방송이다. 그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듣는 마음으로 작년 이때 모습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그것만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대신 화요일에 뭐라고 이런 거, 수요일에 또 목요일에 보고 이런 거죠. 월요일마다 그때 딱 그때 했던 거 한 주분씩 다시 보고 봤던 거라도 다시 보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월요일마다 저희가 좀 자주 찾아갈게요. 좋은 방법. 저는 재방송 보는 거 추천해요. 나도 좀 봐야 다음 형 축하해요. 이거 되게 서로에게 대한 얘기가 많은데. 뭔데요? 키스 더 라디오 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혔을 때 오디오를 채워줘서 고마웠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아니,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형이 없었다면 우리 한 팀이었으니까요. 어이가 없네 이 사람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혼자 해봐서 알잖아요. 아니 그럼요. DJ를 혼자 해봐서 아는데 진짜 혼자 살 때는 그 지금 할 말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쵸.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또 순조롭게 넘어가냐 또 이렇게 막 다음 것까지 생각하고 사연도 생각하고 막 그러나 진짜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이제 혼자 이제 속으로 계속 생각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이제 형이랑 같이 할 때는 그런 부담을 좀 덜 하니까 그거 유일하게 고마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키스 더 라디오 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아, 고마웠던 점이요. 저는
이 어린 왕자 옷을 툴툴대지 않고 기뻐하면서 입어줬어요. 되게 제가 보니까 튕겼는데요? 아무것도 안 만지. 아니 그러니까 남의 핸드폰 왜 만지시냐고요. 그러니까 튕기지. 내가 이걸 왜 왜 그러셨어요? 댓글이 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아 댓글이 너무 읽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인정해야죠. 어린 왕자 제가 그때 잘 골라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비하인드가 있는 게 그 흰색 나시티를 입히려고 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 밀짚모자 씌우고 그리고 그렇게 입히려고 했었는데 아 왜냐면 이때 가디건을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좀 쌀쌀했나 보네요. 뭐 좀 더우니까 좀 시원하라고. 왜냐면 또 이 친구 어깨가 이쁘잖아. 그러면 그런 티셔츠를 입으면 딱 어깨 라인 딱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입히려 그랬는데 어린 왕자 제가 입혔는데 잘 입어줘서 고맙다. 아, 그냥 이거죠. 괴롭히고 싶었던 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자 사랑할 고양이랍니다. 사랑할 개는 없네요. 역시 고양이가 대세죠 요즘엔. 생방송 실수 1화. 생방송 실수 1화? 생방송 실수 1화? 아! 할 뻔한 적 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했지만 뭐 쌍화탕, 십장생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격한 감정으로 막 해서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대사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삐끗하면 그냥 방송사고 나는 그런 대사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엔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는 없었고 딱히 우리 실수한 거 있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그 형이랑 했던 제가 진행했었고 형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노래를 틀어야 될 순간이 아니었는데 뭐 일부 마치게 일부 끝곡으로 뭐 이 노래를 듣겠다 했는데 한 3분인가 더 남았던 걸 기억해요. 근데 그때 노래를 이제 튼다고 미리 얘기를 해버려서 그걸 그 작가님들이 급하게 정정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실수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뭐 DJ도 하고 있었고 게스트 관리도 해야지 또 그때 근데 게스트 관리를 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날 게스트가 좀 게스트 관리가 너무 안 힘들었잖아요 그때.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게스트. 혹시 월요일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월요 그러니까 도전 스키지 코너였던 것 같아요. 도전 스키지 코너였군요. 아 스키즈 친구들 정말 정신 사나봐요. 스키즈 친구들이 아니라 스키즈 중 한 친구. 한 친구면은 친구니까 공공이겠네요. 아니 아니요. 스키즈 중 한 형. 네 LOVEYOU Let's go. 마지막으로 투샷 폴라로이드 찍기 한 장 찍기. 셀카로요? 폴라로이드 한 장 찍기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엔딩을 이렇게 장식하네요. 아니요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런 눈빛은 좋지 않아요. 왜요? 그런 눈빛은 너무 짜릿해요? 아니요. 나 없지?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이 기계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나오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이었나요? 네, 마지막이었어요. 저기 나오는 동안 댓글 몇 개 좀 읽어봅시다. 갖고 싶다 그 폴라. 아이고 이뻐. 그거 나 줘. 리네 오늘 왜 이렇게 삐딱해? 원래 삐딱해. 소리는 일당백. 아시겠죠? 오늘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래요. 오늘 준비성 철저 재화. 리노 머리색 금방 빠져서 약간 아쉽다. 아니요. 다시 염색할 거예요. 무슨 색으로요? 그럼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일단 근데 연말까지는 보라색을 좀 유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선명해져.
이 누나 패딩 벗고 라이터 자켓 보여주면 안 될까? 아 아니 이게 뭘 입어도 패딩 입고 있으면 되게 편해. 폭신폭신하잖아. 뭔지 알죠? 패딩이요? 응. 패딩은 오 이거 약간 진짜 남칠짤처럼 생겼다. 남을 칠 수도 있는 네. 짤. 남친짤 말고요. 선물로 감사합니다. 스테이한테 주지 마세요. 왜요? 스테이 칠 순 없잖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사진은 사진일 뿐이죠. 정말 눈빛이 매우 매섭습니다. 남칠짤 한번 보실래요? 거의 다 나왔다. 봐봐. 짠. 종씨가 감기 걸... 아! 이게 뭐야? 아니 나 그거 봤거든. 박명수 선배님께서 이제 우리 사진만 보고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맞추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사진 딱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은 이제 얼굴만 보고 이름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뭐 어 나도 어 짤로만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딱 내가 나왔어. 그랬더니 종식이라고 해주셔가지고 형한테? 어. 그니까 내 이름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얼굴만 보고 딱 맞추는 거지. 아, 그러니까 사진이 쭉쭉쭉쭉쭉 나와. 어쩐지 아까부터 자꾸 종식이 이래. 종식이가 뭐였지? 잘 어울려. 종식아. 엄마, 종식. 너 수만이. 맞아. 그래서 초성 맞 그 초성 맞췄었다고 맞아 내가 봤다 그거. 수만. 네, 수만이와 종식입니다. 수만 하니까 네 아무튼 이거 다들 스테이들도 알고 있구나. 이거 다 봤구나. SM 저희는 JYP입니다. 수만아 콜라 나줘 그러는데. 아 저거 나왔어? 선명해서 아 잘 나왔네. 아주 귀엽게 잘 나왔구만. 아니 스테이들 왜 이렇게 좋아해? 현진이는 민식이라는데. 민식이? 민식이? 민식이 너무 안 어울리네. 어. 제가 왜 비소독성? 아 재밌다. 어 이것도 선명하게 나왔어요. 무서워요. 잘 나왔죠. 초점이 맞네. 어쨌든 뭐 자 보여주세요. 보여드렸어? 응. 정인이는 형이래. 아 하, 그래도 저희 이 마지막을 뭔가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네. 예, 재밌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회사에서 해줘가지고 즐겁네요. 이렇게 추억도 한번 되돌아보고 네. 즐거운 거 맞죠? 왜요? 네. 아우 이거 네. 하나하나 다 아까 보여드려서 그 중에서 아까 막 제가 하나를 못 정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날 하나 골라주면 버블러 보내주면은 제가 다 볼게요. 이날이요? 이 올라가시죠? 오늘요? 네. 네. 아무튼 저는 오늘로 오늘이 저의 최애 날이기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날이죠. 그리고 아까 진짜 정이 여러모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좀 아쉽긴 하네. 아까
그 키스더 라디오 제작진 분들께서 마지막이라고 손편지를 손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아 왜요? 왜 쳐요? 아 제가 쳤어요? 아프잖아요. 어머 몰랐어요. 미안. 아프게 해드려요? 아니요. 향초랑 이렇게 선물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감동이었어요. 필름 같이 생겼는데 쭉 잡아당기면은 저희 사진. 저희의 이런 사진. 그동안의 사진들이 쭉 나오는 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이겨내고 예 네. 생각해보니까 사랑니 빼고 온 적도 있네. 이날이 사랑니 빼고 있네. 어. 그리고 쌍꺼풀 갑자기 생긴 거 꽤 오래 됐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매주마다 보여드린 거 같네. 맞아. 이때랑 또 그 늙음의 수치가 좀 다른 거 같아. 나도 이거 하다가 중간에 뭐지? 그 다른 날 도시오브 촬영 갔다 왔잖아. 빨리 여기만 다 타가지고. 아 맞네 맞네. 데키라에서 아니 데키라에서 키스 라디오에서 그 팬 그 스테이들이 여기 애플워치 자국만 하얗다고. 아 맞네. 그런 거 찾아내주고 그랬어. 진짜 매주마다 많은 추억을 함께 한 거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킹덤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연습. 한 주 정리 되돌아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월요일 스테이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요일을 계속 기다리게 되고 월요일이 버겁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혼 위기 극복 클리닉 성공적이었어. 짱키라 제작진분들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걸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가관이었지만 아름다웠어. 아 그러네. 우리 둘이 이제 같이 셀카 찍을 일이 없네. 어? 저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네. 아 여러분 저는 저희 둘의 셀카를 같이 찍은 셀카 한 1년 봤으니까 1년 한 2년은 더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형이 같이 찍자고 하기 전까지 절대 제 손으로 먼저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제 폰으로 찍었거든요. 저? 아니 저는 셀카를 저기서 찍고 그냥 여러분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셀카를 찍자 그래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서 딱 옆에 서면 자기가 알아서 찍어주는데 항상 제 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절대 제 폰으로 찍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맹세합니다. 어떤 그게 있지 않는 이상. 그럼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하고 왜냐면 너무 캡처 타임을 해달라고 막 너무 보고 싶은가 봐. 자 간다 여러분들 갈게요.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자 다음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뭐 할래요?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지 마세요. 재밌네요. 야 어깨 동무라도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한다. 승민아 힘내 보이지? 어디? 승민아 힘내. 어이가 없다 진짜. 나한테 좀 잘해주라니까. 스테이가 나보고 힘내라잖아. 야 어이 얘 지금 어? 스테이 말 무시할 거야? 한 명! 야 넌 어떻게 딱 이것만 봐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참 어이가 없다 진짜. 더 붙으라고? 아니야 어깨 토치. 어깨 토치? 승민아 힘내 화이팅 보이지? 또 올라왔지? 종씨가 수만이한테
아 이만큼 전, 아 이만이 걔야 한이. 아 우리 수만이 있네. 아 뭔데? 아 리노야 화이팅 있네. 이건 이제 보고 이제 올려주시는 거. 무슨 소리야?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네. 네, 참, 네. 조금 아쉽지만 이 아쉬움을 견뎌내고 한 단계 더 앞으로 성장하는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 둥둥이 리노와 승민이었습니다. 네. 승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둥둥이라는 별명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희 집 고양이 같네요, 둥둥이. 안녕.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음악 중심 화이팅. 안녕. 얘들아 진짜 수고했어. 형이 가까이 있어. 안녕. 바이바이.